고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를 7만 5천여 명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키면서 지구촌 복음화에 헌신해 왔습니다. 엑스29와 러브소나타 등 새로운 형식의 복음 전도 방식을 소개하며 복음주의 신앙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한 목사의 삶을 고석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향년 65세의 나이로 소천한 하용조 목사의 삶은 오직 선교를 향한 열정과 비전으로 대변됩니다. 1946년 평남 진남포에서 태어난 하 목사는 건국대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해 국내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설교단에 쓰시면은 하나님의 그런 메신저로서 성령의 능력을 전하시던 그런 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참 좋은 형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교인 수 7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온누리교회는 현재 전국에 9개 성전과 25개 해외 비전교회를 두고 있고 전 세계에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에 1대1 양육훈련을 도입하고 경배와 찬양 등의 문화 목회를 접목시켜 한국교회 예배 갱신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 목사의 열정은 두란노 서원의 문서 사역과 CGN TV를 통한 위성 방송 선교, 그리고 햇불 트리니티 학원 사역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또 지난 2003년엔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 복음을 전하자는 뜻으로 액츠 29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 시작한 새로운 형식의 문화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를 통해 지구촌 불신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전도 사역을 극대화했습니다. 평생을 비전으로 살았던 꿈쟁이였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꾸던 그런 치열한 창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 이 같은 선교 열정으로 하 목사는 고 오카늄, 홍정길, 이동원 목사 등과 함께 복음주의 신앙 운동을 이끌면서 한국교회 강단을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왔습니다. 또 한국 독립선교단체연합회 부회장과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신동화 학원 이사장 등을 맡아 한국교회 갱신과 성장에 기여해왔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었던 그는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CBS 뉴스 고소표입니다.